차라는 게지. 맞아. 자동으로. 아유, 뭐 여기까지 청소를 다. 들어가세요. 물량도 왔고, 생각보다 적네. 엄마가 정리해 주신 거. 네. 자주 쓰는 글루랑 이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본 거거든요. 이건 요즘 저희 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리본이고 이거는 이렇게 챙길 리스입니다. 혹시 나중 되면 또 품절될까봐 일단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픽스. 실크. 저는 이게 리뉴얼 된 거잖아요. 이거가 제일 익숙한데,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의 그, 아, 이거보다 이 전 모델이 익숙한데,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새로운 건가 봐. 요즘 스화를 정말 자주 썼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서 다시 사봤습니다. 어머나, 이 귀요미는 뭐지? 원장님 아직 안 나오셨죠? 갑자기 인테리어 아저씨가 오셔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짠! 신상!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에 딱이야. 대박. 이거 뭔가 소영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밖에서 제가 웃고 있어. 그리고 요거트. 이것도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2월까지 계속 세이지밥을또 하려고 샀어요. 또 하트. 하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막 네다섯 개씩 똑같은 거 하고 가셔서 많이 그냥 샀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 얘도 좀 생소하죠? 저희 샵에서 작년, 재작년에 좀 썼던 건데 이렇게 눈꽃 모양이에요. 이것도 메탈릭 선샤인이라는 좀 특이한 색감인데 오, 되게 특이하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산 게 많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맨날 다 그냥 쓰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네요.
딸이는 만두지만 우리 딸이는 민두야. 수술을 해가지고. 만두씨 어디 가세요? 오다 있는데요? 이거 보다. 자연 관련 한 50% 1년 동안 할인해 준다는데 다시 들어가서 봤거든. 5만 원! 5만 원 할 거예요. 1년 안 했어. 진짜 항상 어이없다. 이름이랑 번호만 쓰면 된다는 거지? 어, 이름이랑 몇 번 거의 똑같은 이름 거의 없어. 핸드폰 번호 끝자리 4개 써줬냐? 이름, 번호, 핸드폰 번호 끝자리. 내가 본 창에서 핸드폰 번호 끝자리 4개 들어가서 봐야 돼가지고.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래, 그럼 핸드폰 번호 쓰지 마. 그거 나중에 하면서 거기서 써놓고 내가 확인할 테니까. 응, 정말 이해하지? 손이 더 가긴 해. 써도 돼? 어? 세트는 안 써도 돼? 어, 세트만 하지 마. 왜냐면 그냥 번호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붙이면서 하게. 어차피 개수만 맞추는 게 좀 쉽게. 그럼 이 사람. 하이. 아 맞다. 여기 보고 있었어. 동그란 양꼬치 요건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어우 뜨거워라. 아 토. 보자 보자. 이 바닥에 지금 여기 이거 전기선 매립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단상. 여기에 지금 패디 올라갈 거라서 단상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세면대 들어오고, 저기도 깔끔하게 되고, 안에 수납장? 서랍장? 해놓고 여기까지군.
여기서 바로바로 재단을 하시나 보네. 이거 다 하게끔 못 받으신 거 다 하게 얘기해. 이건 비디오예요. 읽어서 꾸밀 거야. 와. 아니야. 와. 와.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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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마시라면 신의 계시다. 오늘 맥주 맛있게 먹겠네요. 와, 이거 뽀용. 다 떨어뜨릴 때입니다. 아, 사실 떨어진 거는 다시 끼우면 되는데 이런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게 어렵겠다. 제가 줄게요. 심지어 이거 다 아, 나름 계절별로 정해놨다고. 아, 진짜? 네.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졌어. 아이 파이! Thank you and you? 아, 신났다. 와, 많이 떨어졌네. I'm not dying. 와, 이 와중에 이거를 찍고 있는 나. 저건 멋져요. 사고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럼요. 사람은 일단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와중에 이쁜 거 많네요. 이쁜 거 너무 많은데? 다 살리고 싶다. 얘는 좀 버려야 되겠는데? 어휴, 그 친구는 버려야겠는데요? 얘는 왜 여기 있을까? 별이 요즘 코비다. 귀여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을 되살리네요. 그러지 마라, 좀. 한 번에 좀 짚어줄래? 아, 이거 예뻤는데. 맞아요.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예뻤던 아트들 생각나네. 휴. 아우지요. 비녀. 초콜릿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초콜릿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로 초콜릿 좀 먹어줘야겠어. 저 지금 찍고 있는데. 어머! 출연해야죠! 대박, 대박. 뭘 사오신 거예요? 경성 특별 꽈배기와. 아, 또 맛있어. 귤, 단귤. 어머, 뭐야. 정말 소스윗.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요즘 여기 보이거든요,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거랑 좀 먹읍시다. 네. 적절한 타이밍. 어, 여기 또 있어. 아, 웃겨. 이것도 며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 약간 옛날 카눈치 생각나. 마스크? 제 마스크는 제 앞에 있어요. 진짜 아무 말이야. 제 앞에 있습니다. 그쵸? 하고 싶은 색깔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레드? 근데 이 레드는 밑에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가면 촌스러워져요. 레드를 포인트로 하고 뒷받침할 색깔이지 또 없어요. 딱 뭐 정말 시어 컬러? 아, 그렇게 슈블리지? 아, 그럴 땐 슈블리지. 거의 뭐 홍보 아닙니까? 어, 홍보를 내가 해야지. 조용하니까 도서관 같아요. 거기가 수능 전문인가 봐요. 기숙사? 와. 수능에 수능 중요하긴 하지. 근데 살아보면 수능 별로 중요하지 않던데. 맞아. 짠, 완성입니다.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다닌 거지 지금 시간에? 학생이에요? 이제 요거는 제가 푸셔서 다른 아트를 만들겠습니다. 오, 이거 제조일자가 11월 11일이에요. 빼로데이 날 만들어줬네. 이거는 약간 요런 핑크 색깔입니다. 흰기가 아니라 회기가 도는 뮤트톤의 핑크.
깨끗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작년 걸 모티브로 하는 거니까 작년 것처럼 만들어봐야겠다. 이거는 약간 베이지 컬러입니다. 약간 베이지, 핑크 베이지? 이런 색? 여기다가 트리를 해줄 거여가지고 트리의 바탕을 좀 칠해볼게요.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시면 돼요. 볼 참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또 있고 없고가 좀 은근히 달라가지고 있는 게 더 이쁘거든요. 확실히 디테일도 더 있어 보여. 이렇게 쫑쫑쫑 이게 초점이 잡히나? 뒤집어서 모양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너무 촘촘하게 하면 나중에 오버레이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다. 야 이거는 근데 손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어야겠는데요. 다 튀어나가게 붙여야지 뭐. 맞아. 안 되면 연장하시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한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